첫째, 또 어디 쓰레기 데려왔길래 그냥 몸이 이렇게 또 연탄째 뒤집었었어, 너는. 이렇게 시커매. 검은 고양이 되겠네. 왜 이렇게 더러워, 몸이. 완전히 깐둥이가 됐어. 약기가 2주 만에 돌아왔어요, 2주 만에. 지금 요즘에 좀 밖에 새끼들 있잖아요? 새끼들 있는데, 새끼들 보면은 새끼들한테 막 학질하고 되게 경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기에 이제 첫 번째 새끼들이 이제 치즈하고 삼백이도 보면은 막 공격이에요, 약기가. 자기 새끼들한테도 그러고, 새끼들한테 공격은 하진 않는데 엄청 하악질을 하고. 지금 방금 전에 저는 퇴근해서 이제 농장에 들어오는데, 농장 입구에 약기가 앉아서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발견하고 약기를 불렀더니 여기까지 따라왔거든. 근데 따라와서도 이렇게 계속 경계하는 듯한 그런 소리를 내요. 새끼들하고 있으면 밥도 안 먹고, 그래서 약기만 일단 안으로 데리고 와서 밥을 먹이고 그러고 쉬게 하려고 하는데, 약기가 요즘에 다른 어디 가서 보금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농장에서 내가 계속 돌봐주질 못하니까 얘를 내가 계속 돌봐줘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 돌봐주니까 얘가 지금 밖에서 따로 이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야끼야, 어디 가서 그렇게 지내냐? 사실 요즘 제가 이렇게 농장이 아닌 관공서에서 지금 단기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고양이들, 그리고 우리 쇼랑 달곰이랑 우리 고양이들을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참 그러네요. 하는 일들이 전부 다잘 돼서, 사업도 잘 되고 했으면은 우리 아이들까지 챙겨줄 수 있는 환경이 더 좋아졌을 텐데,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잘 챙겨줄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 항상 제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도 앞으로 다잘 되겠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앞으로 뭐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점점 살아 일이라는 게 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럴 거니까 앞으로 이제 뭐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뭐 영상이 자주 올라오지 않는다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황 좀 전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최대한의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상 제가 자주 올리고 싶어도 여건이 좀 안 돼서 자주 못 올렸던 점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제가 영상 자주 안 올린다고 또 밝긴 끄집 안 치고 가끔은 한 번씩 또 놀러와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